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여러분 다음에 순천 오시면은 낙양읍성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한창기 선생이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모은 도자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그 조선조, 신라조 그리고 가야 등과 관련된 그런 유물을 꼭 보러 뿌리 깊은 박물관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주 고즈넉한 그런 날씨 속에서 박물관을 구경했으면 좀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자세히 보았을 법인데 어떻든 한창기 선생님이 뿌리 깊은 나무 또 브리테니카를 운영하면서 모았던 그런 재력을 갖고 정말 한국인들에게 평생 동안 남길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을 민간인 자격으로 굉장히 많이 남기고 가셨습니다. 안목이나 시야가 없으면 아무리 큰 재력을 가지더라도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. 어쨌든 오늘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아 살아온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멋지게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안타까운 점은 한창기 선생님이 그 훌륭한 평생의 삶의 궤적들을 정리정돈한 그런 책이 없다는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. 이번에 돌아가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발간됐던 좋은 그런 책들을 한번 중고서적을 모아서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순천 오시면은 이 읍성, 낙양읍성 뿐만 아니고 꼭 한창기 선생의 평생에 손때가 묻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을 오시기 바랍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